안녕하세요, 모델 한혜진입니다. 아까 예고편에서 좀 이렇게 티격태격한 참이라는데 힌트를 드리자면 더 나옵니까 아니면은? 아 근데 제가 네. 그 예고편 편집된 거를 못 봐서요. 아 못 보셨어요? 네. 네 어떻게 나오던가요? 지금 그런 표정에 예 그런 표정에 예. 뭐라고요? 예 그런 표정 계속 나왔고요. 네. 예 수두 씨한테 똑바로 네. 말해 얼굴 보고 막 이런 거 나오고. 아 제가요? 예 수두 씨한테요? 수두 씨한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편집이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표독스런 간 여섯 육종 나중에 한혜진 표독 육종 세트는 거 나올 것 같은데요? 아 육종 세트 아니고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 예고편이라 그 정도였군요. 지면 당연히 제가 손해겠죠. 일단 뭐 수주가 언제 데뷔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한참 선배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 근데 수주는 몇 년도 데뷔하셨어요? 아까 한혜진 씨는 99년이라는 얘기를 하셨고. 저는 2011년. 2011년? 띠동갑이래요, 데뷔는. 12년을. 혜진 선배님이 이번에 지면 은퇴하시겠다고 선언을 하셨기 때문에 저분도 선언 참 자주 할 것 같아요. 아, 약간 후회하시지 않도록 열심히 하시고 계세요. 제가 그게 방송에 나올 줄 몰랐는데 그 예고편에 쓱 나왔더라고요. 제가 그 첫날 첫 1회 그 촬영을 할 때 네. 그게 야외 공개 촬영이어서 그 저희 그 야외 공개 촬영하는 쪽으로 조금 손님들을 모으고자 제가 그렇게 그 실수를 저의 오래 하신 분이 그 은퇴 선언은 흔한 거기 때문에 네. 뭐 지금 처음이 아니라서요. 아 그래요? 네. 여러 차례 또 번복도 하셨군요. 네. 크게 마음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진 씨 그렇게 저기 이렇게 안 보면 안 돼? 제가 눈이 원래 그렇게 생겨서 죄송해요. 그 두 사람의 친분. 네, 제가 그 온스타일에서 그 방영됐었던 그 솔드아웃이라는 프로그램을 할 때도 그 모델 이현희 씨랑 같이 이제 공동 MC를 맡았었는데 그때도 또 같은 질문을 받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랑 친분이 있는 모델들은 지금 다 은퇴했습니다. 그래서 친분이 없는 모델들과 네, 호흡을 맞추고 있죠. 오늘도 역시. 네. 저희 지금 친분 쌓고 있습니다. 친해질 의향은 있으신지요? 네, 서로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아, 지금 알아보고 있는 네. 중이고.